Hello my friends 너와 조금이선 도착 5분이면 더워 에어컨도 빵빵 날씬 제법 더워 시원하게 바람이 맞으러 어디든지 나와 go on I'm deep in the summer heart 뜨거운 여름이 널 기다리잖아 목적지 따위는 없어 we on the right 5 mile drive to Golden Gate Bridge How's that, yeah? Boom boom 느낌 가는 대로 move 살랑대는 바람 따라서 가자 let's groove 신나는 음악 소리 흘러나와 like this 따라 불러 with me say speaker 소리기에 bang bang 꽂히고 오늘 아침 보이 항상 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액센트 주면 좋을 것 같아 에이 yeah. 에이 여름에는 거리고 봐 브롱 브롱 이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귀엽다 종현이가 부르니까 네 뭐 형이 잘 불러야 또 잘 부르겠죠 형 근데 이런 힙함을 한 번쯤 필요했습니다 이런 힙함이 그러니까 오늘 살짝 뭔가 나도 요즘 힙합을 미우고 있거든. 내가 열심히 가서 하고 올게. 뭘요? 왜? 아 네. 같이. 고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저희 집으로 데리러 와줬거든요. 우와. 밥 사준다고. 뭐 먹었어요, 형? 여기 그 설렁탕 집 가가지고 모든 음식 사줬는데 아. 맛있더라고. 저희 데려오면서 옷을 저렇게 입고 오셨길래 메이크업도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헤어 메이크업을 왜 하고 왔어? 내가 했는데 녹음 때 부터 안 하잖아. 해야지 내 발음 맞어 이런 거 본인이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형이 했대. 했어요? 어? 이거 다 머리랑 형이 한 거잖아 우와 그래가지고 형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생각하고 형 샵을 안 가도 되겠는데? 그럼 다음에 저희 숙소에 좀 와주면 안 돼요? 첫 가기 너무 힘들 때 있거든 아침에 야 그거를 형은 거기까지 또 가야 되잖아 그건 무슨 넣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아 또 오세요 My friends 나와 조금 있으면 도착 5분이면 더워 에어컨도 빵빵 날씬 제법 더워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러 어디든지 나와 go on 좀 더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발음을 다 전체적으로요 네 에어 살짝 형이 아닌 듯한 아 그래 형이 솔로 가수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양한 소리를 내면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베베꼬 와 나와 해보겠습니다 네 Call my friends 나와 조금 있으면 가자 비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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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도 빵빵 날씬 제법 더워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러 어디든지 나와 go on 이런 느낌입니다 아, 조금 더 볼게요 뭐, 종현아 너 진짜 대단하다 형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려워 어떡하면 너무 해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캐릭터가 Call on my friends 나와 조금 있으면 도착 5분이면 더워 에어컨도 빵빵 날씬 제법 더워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러 어디든지 나와 go on 아, 힘을 그냥 빼버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 알죠 Call on my friends 나와 조금 있으면 도착 5분이면 더워 에어컨도 빵빵 날씬 제법 더워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러 어디든지 나와 go on I'm deep in the summer heart 뜨거운 여름이 널 기다리잖아 목적지 따위는 없어 we on the right 5 mile drive to Golden Gate Bridge How's that, yeah? 지금 너의 기분은 어때 나와 함께하는 지금이 yeah, yeah.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키 줘? 지금 갈 거야? 내 차 줘? 더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 아, 그래. 가야지 하나 둘 셋 Call on my friends 나와 조금 있으면 더 네 들어볼게요 완벽했어요 여름이 널 기다리잖아 목적지 따위는 없어 we on a ride 내 지금 내 기분은 higher 하늘 위를 보면 flyer 형 근데 진짜 잘하는데 일단 와우 정말 좋습니다 날씬 제법 더워 시원하게 바람을 맞으러 어디든지 나와 go on I'm deep in the summer heart 뜨거운
온 여름이 널 기다리잖아. 나야 나야 야. 좋은데요? 고생했어요. 이 코러스 쌓고 후반 작업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수술을 여러분 필요해. 지성이 형은 후반 작업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 바발 분들 농담이 아니고 찐담. 친할 것도 많이 없고요. 네. 완벽합니다. 그냥 이대로 앨범 내시죠. 근데 너무 많이 듣고 와준 티가 나가지고 나 정말 열심히 봤어. 아주 너무 감사하고 가장 오래 녹음한 곡이라면서요. 그걸 이렇게 4시간이나 여섯 명을 연기하면 여섯 명이 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쏙쏙쏙 몰입해서 하는지. 포스트 최민식 님이세요? 가자 그만. 그죠 그죠. 카트. 네, 네. 제가 지성이 형한테 쉼표 이후로 한 3년 만에 서머 드라이브라는 그거 안 됐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으셨던데. 네, 맞습니다. 카톡 아니 말씀하시죠. 어쨌든 곡가 온더로드 님과 저와 함께 작업을 한 곡인데요. 굉장히 힙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이 형 이번 앨범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AB6IX도 이대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서머드라이브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네, 지금 이제 서머드라이브라는 곡을 녹음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한 대휘님께서 곡을 선물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힙해지고 싶어가지고 되게 대휘한테 힙한 곡 하나 써달라고, 청량하고 힙한 곡 써달라고 했는데 대휘가 너무 청량하고 너무 힙한 곡을 써줬는데 제가 잘 소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좋은 곡에 함께 해준 우리 종현씨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 종현아. 진짜 종현이가 선뜻 도와준다고 해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 종현이가 이게 첫 피처링이라고 정말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열심히 작업한 노래니까 진짜 많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기다리며 썸머 드라이브를 여러분 즐겨주세요. 면허가 있는 사람도 드라이브를 하며, 면허가 없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썸머 드라이브를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